그냥 이렇게 정말 촉촉해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소사님들. 일반 뷰티 유튜버 소소한 수채 아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천연 보습인자 뭐 보습제. 여름에도 봄에도 피부가 여전히 땀은 흘리고 자극은 되고 따갑고 그리고 열은 나서 열감은 막 뜨끈뜨끈하게 느껴지고 이러는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건조하게 우리가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피부를 굉장히 조금 윤택하게 매끌매끌하게 해주고 그리고 촉촉하게 이제 천연 보습 인자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건데 지난번에 만들어서 제가 콜라겐 크림을 만들어서 드린 거를 가지고 오늘 또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몇 달 써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화장품을 또 뭐 사서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일단은 사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도 이걸 판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그냥 자극 없이 편하게 피부를 조금 건조한 피부를 조금 매끌매끌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천연 세럼 요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천연 미스트 요렇게 두 개를 만들 건데 여름에 필수, 봄에 필수, 바람 부는 가을에 정말 필수, 겨울에도 촉촉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재료는 아마시예요. 아마시 가루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아마시 가루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리그닌 성분이라는 게 여기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발랐을 때,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발랐을 때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미나 잡티, 주근깨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마시가 약간 콜라겐, 그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끈덕끈덕 이런 성분이잖아요. 이게 피부에 이제 수포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아주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피부를 보호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드시면 어쨌든 갱년기 우리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 저는 아마시를 이렇게 볶은 걸 갈아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갈아서 놓고 이거를 이제 우유에 그냥 한 잔씩 저는 타서 먹기도 하는데 요리할 때 주로 많이 써요. 나물을 무친다든가 아니면 볶는 요리에 좀 많이 넣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려놓고 저는 병에다 담아놓고 밥을 할 때 이걸 두 스푼씩 넣어서 하면 밥이 굉장히 윤기가 정말 잘잘 흐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간 생소한 재료라서 이거를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이제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고 이걸로 크림을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촉촉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럼을 만들고 미스트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 세럼 같은 경우는 얼굴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온 몸에 굉장히 여름에도 건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특히나 단백질이 없는 근육이 많이 빠져나간 나이 먹은 우리 피부에는 특히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극도 전혀 없고요. 끈적거리지도 않고요. 여기 특별하게 뭐가 크게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럼인데. 그래서 이렇게 몸에도 바르고 그리고 얼굴에도 또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매끌매끌해서 피부가 흡수를 하지 않을까,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피부가 다 가져가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바르신 다음에 그냥 다른 기초 하시면 되거든요. 스킨 바른다거나 여기다가 뭐 크림을 바른다거나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럼으로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아놓고 쓰게 되면 미스트로 사용을 하는데 이 미스트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쓰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걸 2주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뿌려주면 정말 좋거든요. 열감도 내리고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이제 세수하고 탁 나왔을 때는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런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착하게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도움이 돼요, 피부에, 일단은. 그리고 피부도 맑아지는 데 한몫을 하거든요. 그리고 팩을 주로 가끔 또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팩도 하고, 크림 바르고, 미스트, 세럼을 만들어서 같이 바르게 되면 조금 더 피부를 도움도 되고, 화장품값을 일단 아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마시 성분이 눈가나 입 주위, 이마 주름 같은 곳에 잔주름이 있는 그런 잔주름 생기는 걸 조금 예방하고 쉽게 이렇게 탁 만들어서 쓰니까 주름도 좀 예방하면서 건조 피부를 조금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시게 되면 언제든지 미스트도 그냥 이런 데다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 더우니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 머리에도 이렇게 뿌리시면 도움 되거든요. 머리 열도 좀 내리고 모공을 닫아주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건데 재료 너무 간단하고요. 이제 보습 콜라겐 에센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을 하나 준비하시고 아마씨를 두 스푼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크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럼, 미스트, 헤어팩까지 하려면 두 스푼 정도는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스푼을 그냥 이 볼에다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물을 한컵 넣어주겠습니다. 물한 컵. 이거는 따뜻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한컵 이렇게 넣어주시면 간단해요. 그냥 요 상태로 2시간 정도만 놔두시면 되거든요. 이제 손을 깨끗하게 닦으셨으면 아마씨를 이제 우리가 이거 울길 건데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신 다음에 망을 여기다 씌워주세요. 이렇게 씌워주시고 지금 이제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 너무나 잘 풀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점액질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걸러줄게요. 빠지지 않게. 정말 찐득찐득하거든요. 아까우니까 다 쓸어 넣고. 근데 이걸 짜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쫙 나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눌러주세요. 누르면 쭉 나와요. 그냥 매끌매끌한 점액질이 그냥 나오거든요. 쭉 짜줍니다. 잔주름에 진짜 좋아서. 그래, 근데 이제 지금은 짜주기만 할게요. 보면 나오죠? 쭉 짜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한 컵만 하셔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크림 만들고, 미스트 만들고, 세럼 만들고, 헤어팩에 얼굴 팩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쭉.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걸러서 짜준 그 물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 쓰면 돼요. 근데, 이거만 그냥 바르셔도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린물이 조금 넉넉하시잖아요. 그럼 밥 하실 때, 두 스푼씩 같이 넣고 하시게 되면 밥이 굉장히 윤기가 나고, 이제 다양하게 먹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병을 준비하셔서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을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는 미스트 용도로 쓰시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세럼처럼 바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아마씨 원액을 먼저 넣어주세요. 요거는 미스트. 미스트는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4분의 1 정도만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정제수 넣어주겠습니다. 정제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쓰셔도 괜찮은데 혹시나 보습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분자를 여기다가 두 방울 정도만 쭉 짜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이거는 이제 미스트 용도로 쓰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썼던 이런 미스트 용기 이런 거는 분사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도 만들게요. 저분자 쭉쭉두번 정도 넣고,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미스트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우리가 수시로 열감 내릴 때 쓰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진짜 천연보습제라서 정말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쓰시면 돼요. 근데 분사력이 좋아가지고 너무 촉촉하고, 이렇게 해서 미스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쓰시고, 이제 세럼을 만들 때는 아마씨를 좀더 넉넉히 넣어주세요. 절반 정도. 세럼으로 쓸 거니까 반 정도를 넣으시고, 정제수를 넣어주시는데 여기는 정제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조금만 들어가요. 그리고 저분자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두번딱 넣어주시고, 제가 이제 얼굴에 발라볼게요. 이거는 얼굴에만 바르지 않고요. 저는 그냥 다 바르는데 너무 촉촉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짜서, 그냥 이제 물이잖아요. 천연보습제니까 정말 진짜 촉촉하고 끈적거림도 전혀 없고, 내가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도 몰라요. 정말 촉촉하고,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셔서 이런 데다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 그리고 얼굴도 세럼처럼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촉촉해요. 아마시가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시원해요. 이게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시 원액이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거는 그냥 세럼으로 쓰시면 돼요. 약간 뽀얗죠? 얘는 그냥 맑은 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미스트 그리고 이제 세럼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은, 콜라겐 성분이 많은 아마씨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크림이나 미스트, 세럼 이런 걸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좋아하겠죠. 천연이니까, 또 어디서도 살수 없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아마씨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헤어팩 머리에도 굉장히 좋대요. 이게 이제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머리 모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모발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헤어팩을 한번 우리 한번 함께 해보는 거참 좋을 것 같아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우리 소서님들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